그 최근 1, 2년 사이에 가상자산 시장이 좀 미 증시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됐잖아요.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뭐 나스닥과 커플링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, 뭐 실제로 그렇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나스닥이 오르면은 뭐 비트코인도 오르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. 작년 이제 뭐 11월, 12월쯤에 미 연준에서 이제 양적 긴축을 예고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실 뭐 미 증시,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저희 이제 코인 시장, 가상자산 시장도 똑같이 이제 하락을 또 시작을 했어요. 시작을 하면서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본격적인 긴축 움직임이 있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뭐 딱히 오를 이유가 없이 계속해서 뭐 약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, 코로나 때 이후로 계속 이렇게 들어왔던 유동성이 계속 축소만 되고 있는 시점이고, 저번 주 금요일날 CPI 발표 이후에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오늘 아침에 딱 그 앱을 켰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? 아침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.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.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술적 분석을 주로 하잖아요. 제가 이제 이거는 코인책에서도 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비트코인이 저점 $28,000 정도 그때를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확장 플랫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. 그렇게 되면 이제 $20,000 초반에서 크게는 이제 $15,000까지 이제 제가 하락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지라인, 이제 25,400불 정도의 지지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서 그 저항라인이 이제 두 개가 생겼어요. 25,400불 이 라인하고 현재 이제 빨간색 박스로 체크한 24,000불 라인까지.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이쪽을 차라리 돌파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차라리 다시 매수를 하든지, 아니면 이쪽 저점을 예상하고 있는 구간은 17,900불에서 18,600불 라인. 그래서 이 라인은 수평적인 이제 매물대도 있는 라인이고, 그리고 이 코로나 때 이제 돌파했던 추세 라인까지 겹쳐 있는 자리라서 지지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방향을 생각했었는데, 2만 불을 안 찍고 애매한 위치에서 반등을 하거나, 그리고 2만 불을 차라리 깨거나, 두 가지 방향을 생각을 했었는데, 그 애매한 위치라고 하면 24,000 후반대 가격대 정도에서 반등을 하면 저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, 그 라인이 이탈하고 나서는 이제 2만 불이 깨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만 불이 깬 시점에서 조금 이제 소폭 더 18,500대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 가장 마지막에 트레이딩 했던 거는 저는 A다. 저는 보통 이 하락장에서 매매를 진행할 때 회복력이 좋은 코인들 위주로 많이 저는 보거든요.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 에이다가 회복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약간의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치고 올라가는 것도 좋고 해서 최근까지는 에이다 그렇게 이제 트레이딩을 했고, 미리 계획을 짜서 이 코인을 나는 가치를 보고 매집을 해야겠다. 전 이런 게 아니라 상황마다 이렇게 흐름이 바뀌잖아요. 이 흐름이 바뀔 때 원래는 뭐 A코인이 회복력이 좋고 이렇게 상승력이 좋았는데 B코인이 약간 그런 조짐이 또 보여. 더 좋아지려는. 그럼 저는 그냥 바로 갈아타요. 뭐 개인적으로는 해외 거래소에서 뭐 공매도 포지션도 잡고 하면서 일부분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기는 한데, 저희 팀에서는 최근에는 어떤 코인이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최근에 하락이 좀 강했던 뭐 솔라나나 이더리움 같은 거를 위주로 하지, 현재는 이렇게 시장 자체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좋은 코인을 선별하는 데는 저희가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뭐 이상한 생각 같은 건 하지 마시고, 최대한 좀 시장을 냉정하게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장이고, 누구도 정확한 이제 저점을 예상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멘탈 잘 잡으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